네, 안녕하세요. PD수첩 본방 후에 담당 PD가 직접 댓글에 답변해드리는 PD수첩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D수첩을 진행하고 있는 서정문 PD고요. 오늘은 각하의 빚 970억 원, 전두환 일가 세습의 비밀편을 제작한 김경희 PD님, 그리고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저희가 코멘터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게스트 물론 제 취재 지니셨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PD수첩의 게스트로 오신 분은 처음인데 일단 저기 그 저희 강민수 기자님 소개부터 조금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PD수첩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수 기자고요. 그동안 전두환 재산 추적하는 문제를 계속해왔고 제가 처음 전두환 취재란 게 그 결혼식 2년이 틀린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첫, 네. 첫 취재 기자님의 첫 네. 취재가 수습 때 네. 전두환 손녀 결혼식이었고 네. 그리고 세월이 10년 앞에 흘러서 지금 그렇죠.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교수지를 찾아 헤매시는 지금 이게 놀라운 인연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PD수첩과 뉴스타파 공동 기획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 시민모 기자님도 오셨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김경희 기자님 저희 PD수첩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저희 PD수첩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선배들 아셨을 거예요. 선배들이시죠? 그렇죠, 선배들. 뭘 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방송 한 거 보고 네. 잘 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좀 뉴스타파가 좀 많이 부각 덜 부각된 거 아니냐? 예? 네? 왜 화면에서 나오지 않았냐? 더 취재를 더 적극적으로 제가 못한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하는 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편하게 네. 하십시오. 네. 편하게 네.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이셨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두 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심플하게. 전두환 프로젝트라고 뉴스타파에서 수년간 이제 해오셨던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도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일단은 궁금했었어요. 뉴스타파는 전우석 씨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음악 세계를 손에 넣은 경위를 물어봤지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 전두환 시대의 잔재 청산을 목표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타파는 학살자 전두환에서 시작된 천문학적인 재산이 장손자인 전우석에게 본격 세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추징금이 아직도 970억 원이나 있어? 이거에 또 한 번 놀란 거죠. 저는 뭐 연희동 사저가 공매에 넘어갔다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봤어서 이순자 씨와 그리고 전두환 씨가 연희동 사저에서 살고 있을지도 의문이었었는데 실제 살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전두환 일가였거든요. 그래서 뉴스타파 팀한테 제가 연락을 먼저 취했죠. 이거 같이 하면 더 취재해서 나올 게 있을 것 같다. 함께 취재하고 기획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뭐 떼써가지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에 1988년에 자기가 연희동 사저 내놓겠다.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전두환의 아들 장남 재욱 씨가 국민들 앞에서 추징금 완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억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 안 내놨고. 그렇죠. 연희동 사저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거기서 살고 있고. 그 부분을 검찰에서 이제 추징하려고 공매 신청을 하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지금 계속 소송을 걸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두환 일가가 돌변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지만 전두환 씨가 뭐 반란 숙의 내란 목적 살인 그다음에 이제 부정 축제 네. 이걸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무기징역은 어쨌든 특별사면되면서 지금 뭐 자유의 몸이 됐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는 거는 추징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2,205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970억이나 안 내고 있더라. 네. 그 2,205억도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임기 시절에만 9,000억이 넘는 돈을 비자금으로 대기업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자금 규모 9,000억. 9,000억이래.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7,000억 가까이를 정치 자금으로 썼다라고. 봐준 거네. 까준 거네. 까져가지고 2,200억 정도는 남아 있을 거라고 해서 검찰이 추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970억이 남아 있는 거고. 그게 94년부터 시작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다가 저기 그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가 아니고 그게 연자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소중한 돈 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그 내용이 안 그래도 이제 그 저희 댓글에 보면 970억에 대해서 이제 용채님이 그 시절에 970억이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브라운 베어 김님, 최초 추징금이 이제 지금 24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전체 내야 할 추징금의 10배는 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검찰에서도 어쨌든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그 연희동 집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 기억 속에 제 연희동 집은 그 골목, 저기 사법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벽돌담이 높은, 하지만 그 내부를 본 적은 없는 그 정도의 이미지로만 남아있어요. 이곳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저택입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네.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규모가 굉장한데 먼저 이곳이 이 집의 본체입니다. 본체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전두환 씨가 퇴임하기 전에 당시 수억 원의 나랏돈을 들여서 재건축해서 만든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정원은 약 450제곱미터, 136평인데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사들였고요. 그리고 이 별채는 대통령 퇴임 전에 대지를 사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했던 전두환 씨가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이 연희동 사저. 너무 소중한 집이구나. 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묻어있다면서 그때는 환수에 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법적 소송으로 몇 년째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사저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저의 가치는 시세가 1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돈 가치가 이 정도 되고 자산 가치가 이 정도 되고 그런데 추징금을 안 내고 있고 이게 대비가 확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내놓는 곳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CG로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네. 싶다.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아들인 전재국 씨 역시 이제 어떤 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그 시드머니로 사업을 일으킨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그 화려하게 살고 있는 일면을 이 법인카드로 발견한 거죠. 그 법인카드 얘기를 하자면 전재국 씨가 공동대표로서 그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쓴 아마존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강남에서 유명 식당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를 하고 일본 싱가포르 가서 팍팍 카드를 끌 96만 원짜리 초밥을 먹고 네. 그 카드를 끌으니까 이제 그게 배임 횡령 아니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항상 먹고 거의 생활 패턴이 그냥 귀족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번에 그 전재국 씨의 북플러스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재국 씨는 국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추징금 완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본인은 회사를 잘 경영해서 그 이익이 남는 돈을 가지고 추징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회사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수익이 안 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많은 월급과 법인카드를 펑펑 쓰면서 그 로열 패밀리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전재국 씨의 아들, 네. 이제 기자님 만나신 전우석 씨 네. 얘기로 돌아오는데
이분은 지금 음악세계라는 회사의 사내 이사인데 또 음악세계는 무슨 회사예요? 방송 나오긴 했지만 음악세계는 전재국 씨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처음 운영을 하셨던 건데요. 악보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음악세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업계에서 하여튼 3순위 안에 꼽히는 어떠한 시장이 됐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같은 이름으로 법인을 내요. 네, 주식회사 음악세계 비상장인데 그러고서는 그 법인 내자마자 사내 이사를 전우석으로 이제 안 치는 거죠. 음악세계 한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상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 사실 자본력으로 많이 밀었죠. 돈을 막 불쓰듯이 뽀뽀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무한 투자를 했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마케팅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좀 이게 좀 딴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재국 씨가 유학 갔다 돌아와서 만든 게 출판사였고 그 다음에 전재국 씨의 아들이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클래식 출판 쪽인 것 같은데 뭐랄까 되게 좀 사람들이 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을 시장에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출판 그렇게 돈이 되나? 요새 시장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아 면세 때문인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계가 출판 업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통도 갖고 있고 서점이랑 판매처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인에 돈을 끌어서 여기다 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항상 자금 흐름이 안 보이게끔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조금 유리해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세무 혹은 회계 이런 재무 전문가들도 좀 하신다는 거죠? 네. 오. 회계사와 세무사분들이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전 때 놀라웠던 게 이제 그 전우석 씨 그다음에 그 전두환 씨의 손녀분이 10대 때부터 건물주였다면서요. 전우석 전땡땡이 남매로 딱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전재국 정도경 부부가 있고 정도경의 엄마인 김경자 씨가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남매의 외할머니고 그쵸,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김종록 씨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폐쇄등기를 다 떼봤더니 원래 원수가 김종록이고 김종록이가 97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산 시점이 93년, 94년이에요. 그리고 97년에 유증을 해요. 그 10살, 13살 때. 그러니까 나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유산을 상속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외할머니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받는 경우가 매우 흔히 드물. 있는가? 매우 드물죠. 그다음에 내 외할아버지의 아, 내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굳이 나한테 줄 이유가 있나? 근데 다들 왜 증조부나 왜 증조모 얼굴 아세요? 모르죠.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왜 증조부와 이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 무슨 이렇게 불악에서 살지 않는 이상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망한 3, 4년 전에 산 부동산을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갑자기. 유증을 한다? 사실 어쨌든 김경자 씨가 그 전부터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오면서 전두환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 사명으로 재산을 관리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의 저기 사돈이죠. 사돈이죠. 사돈인데 법원에서 검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돈인 김경자 씨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주면서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라고 시켰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두환이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비자금 관리인인 이 어떤 사돈의 아버지로부터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가 빌딩을 받은 거네. 네. 우리는 전 씨 남매가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김종록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전두환 일가의 족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첫째 며느리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록 씨의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연한 김씨로 나와있는데 김경전 씨 아버지가 김종록으로 나와있네요. 전재국 씨 아내 정도경 씨의 족보입니다.
정도경 씨의 어머니 김경자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김경자 씨의 아버지 자리에 김종록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걸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외증손자. 외증손자. 예.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뉴스타파 PD수첩이 확인한 게 얼마 동안 기간에 하신 거예요? 저희 지금 한 달 반. 한 달. 한 달.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우리는 취재진은 뭐 계좌를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영장을 할 수도 없고. 아니 뉴스타파 팀은요 약간 취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 번씩 이제 등기부를 떼먹은 거죠. 음악 수업이에요. 불 끌렀어. 어? 바뀌었네? 이사가 바뀌었네? 누구지? 어. 그러니까 심심하면 취미처럼 해도 네.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댓글에도 이훈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두환이 반성할 이유가 없네. 3대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법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슬픈 베터님 추징을 왜 못하는데 지들이 낸다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왜 못 받냐고 못 받는 놈들이 잘못 아니야? CCFF님도 야 국세청 자냐? 언제까지 이렇게 피땀 흘려 취재해야 돼 이런 댓글도 다시는데 저희들 뭐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 정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취재진이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지금 이만큼 밝혀냈으면 사실은 권한이 있는 국세청이나 검찰이 훨씬 더 해야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지금 24년이 흐른 거잖아요. 24년이 그렇게 흘렀죠. 제가 지금 검찰에서 사실 그 보도자료 뿌린 것 때문에 오늘 방송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검찰에 네.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 이 PD첩 뉴스타파 방송에 네. 대해서 네. 뭐라고 네. 아까도 연희동 사저 그게 어쨌든 이순자 씨와 전두환 씨가 이긴 거잖아요. 소송에서. 그래서 이거를 위헌이고 압류 처리를 못한다라고 4월 달에 됐었는데 저희 방송 나가고 이거 연희동 사저가 거쪽에서 소송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아, 그러니까 어제 PD첩 뉴스타파 공동기획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이제 그 검찰 쪽에서도 그 연희동 사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추징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방송 이후에 오늘 낸 거네요. 네, 오늘 냈고. 어쨌든 방송을 검찰 관계자들이 열심히 봤네요. 그러나 봅니다. 훈훈한 결말 아닌가요? 방송 이후에? 그럼 정말 수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단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기자님도 그렇고 김기평님 마찬가지로 이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방송 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 전두환 일가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한 분노가 이제 막 댓글로 쏟아졌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걸리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이제 초코하임님인데 자꾸 해결도 못하면서 이걸 자꾸 보여줘? 잊을만 하면 방송하네? 결론은 뭔데? 빨리 추징금 환수해라. 이거의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주목하게끔 던져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사실 전재국 씨나 이게 전두환 일가가 하는 사업 추징금 안 낼 거면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제일 네. 아, 차라리 망해라. 망해라. 그래도 제가 전우석 씨한테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내야 될 추징금 아닙니까? 음악세계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내야 될 추징금 아닌가요? 전우석 씨. 네? 실버벨리 사업하시는 자금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이사님, 음악세계 이사 되시면서 나온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지면 전홍석 씨가 만에 하나 밤에 혼자서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성이라도 할 수 굉장히 낭만적인 접근을 하셨네요. 혹시라도. 그러면 저기 전우석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뭐 밤에 저기 생각나는 저 전화하라고. 아 지금 아니 생각해 보시면 노태우 그러니까, 2,600억의 추징금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잘 모르는데. 네. 그리고 전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씨는 사과를 하신다. 5.18 광주 묘지에 가셔가지고 죄송하다 사과 유족들 만나서 사과라도 하시. 그게 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아버지 대신에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광주 학살의 책임자, 네. 그리고 대기업 물리 국민들 비틀어서 뜯어내서 조성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에 대해서 일체 사과도, 어라. 반성도. 좀 마지막으로 그럼 저기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혹은 뭐 시청자분들 아니어도 뭐 전수석 씨나 뭐 전두환 씨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전두환 씨가 광주 학살을 통해서 국가가 시위하는 시민들 향해서 총을 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쳐서, 예, 국가적으로도 큰 슬픈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뭐 기소도 하고 어쨌든 사면 받았지만 그 남아있는 2,205억이라는 돈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저는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두환 관련해서, 네, 전두환 프로젝트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파 들어가시면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섹션이 준비가 돼 있죠. 네. 네, 저도 거기 가끔 들어서 봤는데 앞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랑 또 같이 작업 또 기회 이어나가.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 진심 아직. 네, 진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PD님과 더 작업 이어 나가시겠다고 김인수 기자님 말씀하셨고, 저희 김영희 PD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취재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요. 어쨌든 제일 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와닿는 부분,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보시고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이 많았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파랑 하면서 어쨌든 족보도 보고 기자분들이 또 이제 접근하시는 방식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많이 배웠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취재해 나갈 예정이에요. 네. 예. 어쨌든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같이 분노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 뭐 피디처 그리고 뉴스타파 팀이 계속 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전두환 프로젝트, 이 전두환 비자금 저수지만큼은 저희가 좀 더 더 파서 어쨌든 조금 더 사이다 결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댓글 통해서도 계속 이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또 그만큼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